유베라 특급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광장, 광장.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고 있지요. 오늘 만나볼 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걸 내게 하라고? 이제 눈물을 거둬. 잠깐만, 이거 앞에서 못하겠어. 안 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그맨들이 또 이분의 모창을 정말 많이 했지요. 데뷔 30주년을 맞아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인 락 발라드계의 황제 가수 김정민 씨를 모시고 특선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민입니다. 야! MSG 워너비의 비주얼 센터이자 네네, 김정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노래 상상도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형님, 근데 네. 그 개그맨들이 모창하는 거 네. 예,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봤죠. 예, 제가 하는 거 못 보셨죠? 저 먹방 오늘 처음 봤고 먹방 예. 때는 못 봤어요. 먹방에서 저기 여기저기서 하고 댕기고 예. 주로 하는 건 안일권이가 안일권. 만난 적 없으시죠?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동네에서도 만났고 아~ 그래서 제가 예.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아, 진짜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네. 활동을 많이 안 할 때였고 드라마 할 때라. 아, 네, 그래서 예. 오히려 약간 추억 돋구해서 또 고맙죠. 아, 이건 또 그걸 도와해 주시는구나. 저는 어느 누가 모창을 해주면 굉장히 예.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안일권이는 다소 형님을 많이. 아, 그래도 안일권 씨가 재미는 제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예. 퀄리티는 정말. 뭐 예. 우주대스타 김희철 씨가 예. 가장 퀄리티가 있는데 재미는 안일권이가. 아, 그렇죠. 예, 재미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다행이네. 차승원 님은 재율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도 아,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건데. 네, 그렇겠죠. 예, 예. 아, 허락해 주셔가지고 광고도 찍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물론 대부분 다 좋아해 주시죠.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그럼요. 예, 재밌게 따라해 주시는 거. 예, 저도 어설프게 했는데 예, 저는 안 됩니다. 잘하시던데? 아니 아니, 형님 그리고 제대로 못 하겠어요. 아, 바로 앞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원래 유민상 씨 노래 잘하시잖아. 그때 봤는데. 아니, 옛날 뭐 코너가 이제 뭐 네,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몇 개 했는데 네.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잘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꼽사리로 살짝 이제. 겸손까지. 아니, 노래 못 하. 자, 일단 뭐 일단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1주년. 아이고. 예. 제가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진짜 순금은 요즘 너무 비싸니까. 아유, 야. 풍선으로 된 반지. 아유, 이거 다이아 반지를 이거 야. 들어갈려나 모르겠네. 차, 축하드립니다. 1주년. 예, 이거 다이아 반지인데 다이아 소리가 요즘은 이렇게 나네요. 네. 야. 감안해 주세요. 예. 금값이 야. 너무 올랐어. 예. 돌반지. 맞아요. 한돌이니까. 네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1주년을 맞춰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선물도 좋지만 와주시는 것 자체가. 네, 아유, 별 말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유, 별 말씀을요. 이제 애기라서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네. 예, 이제 소문내야 합니다. 이제 소문 나고 있고. 한 10년, 20년 갑시다. 그럼요. DJ 그 정도 해야 조금 이제 한 라디오 하지. 이렇게 되니까. 입 좀 풀렸구나. 그렇죠. 예, 아직도 더듬더듬합니다. 예. 예. 지금 또 이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바쁘시잖아요. 예.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날도 예. 서울에서 이번에는 서울은 지난번에 그 1분기에 했었는데 전반기에 이번에는 그 소극장에서 합니다. 특별히. 아, 작은 곳에서. 네네. 야, 그건 또 그거대로 더 매력 있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감이 더 있죠. 바로 앞에서 있는 것 같아. 예예. 예. 야. 우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비는 왜요? 샤우팅이 좀 심한 편이라. 아, 그 정도입니까? 앞자리 앉은 사람들은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 아, 우산 우산은 뒷사람한테 이제 민폐를 줄 수 있으니까 아. 우비 정도. 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리고 각오하고 와야 된다. 순발력 그 있으신 분들 이렇게 싹싹 피하셔도 됩니다. 예. 조명 때문에 잘 보이니까. 또 아시죠? 검은 배경에 그쵸 소극장 이제 어두운 배경에 잘 보이잖아요. 예, 빛이면은 와 열정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예. 더 좋죠. 예. 예. 그거 그 현장감인 거죠. 예. 예. 근데 또 야 아까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뵙자마자 얘기 드렸는데 아니 진짜 어떻게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래도 요즘 야. 라디오도 다 보이는 거라 보여주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도 보이고 있죠. 좀 깨끗하게 하고 오려고. 아이고 좀 깨끗한 게 뭡니까 형님. 일단 뭐. 저기 뭐야 뭐 몸매부터 관리가 내가 반성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 반성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가요? 민상 씨는 예, 예. 그걸 유지해야지 캐릭터가 있는데 저는 그렇죠. 김정민 캐릭터고 예. 유민상 캐릭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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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데 빼시면 안 되죠. 저는 아유, 이제 그래도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오히려. 운동을 매일 합니다. 아 진짜? 예. 헬스장 가서 이렇게 맨날 운동하고? 뭐 이렇게 야.
그 전문적으로 예. 진짜 왜 근육질처럼 그런 몸은 오. 아니고 네네네. 정장 입었을 때 딱 예쁠 그렇죠. 핏이 떨어지는 딱 느낌. 예. 그만큼만 운동합니다. 매일. 야, 거의 약간 지금 보면은 재석 선배도 그러고 약간 몸에 네네. 이렇게 딱 항상 유지가 되어 계신 네. 분들 계시거든요. 재석이보단 제가 근육은 좀 더. 유재석 씨는 워낙 바빠서 그 짬내서 운동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네.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매일 합니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혹시 네. 내가 이건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네. 피지컬 중에 네. 없습니다. 네. 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야. 이제 복근이 좀 이제 묻혀서 이거는 이제 저도 감당 안 하고 싶어요. 와, 그 나이에 복근까지 있으면은 있었거든요. 좀, 예, 헬스장 가셔야 저기 나가셔야 돼요. 바디빌딩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 얘를 선명하게 하려면 좀 말려야 되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형님. 지금 그러면. 얼굴이 그러면 뼈만 남을 것 같아서. 네, 형님 그럼 황태덕장이에요. 그래서 못해요. 어, 큰일 나요. 예. 아유, 그거는 건강만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네, 자 우리가. 네. 네, 라디오 1주년인데 선배님께서는 형님께서는 앞으로 올해 데뷔 30주년입니다. 야. 그러니까 횟수로 회차로 하면은 네. 32년 됐고 아. 앨범 기준으로는 30년 차. 딱 30년 차. 네네. 아, 그러면 94년 94년에 1집이 나왔고 야, 데뷔는 그렇구나. 92년도에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아, 그때요? 네. 오, 그랬었나? 아니, 얼굴 잘생겼다고 네. 길거리 캐스팅 시킨 사장이 얼굴 없는 가수로 2년 굴렸다. 아이, 뭐야.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잠깐 지나가다 자네 괜찮구만. 뭐 해볼 생각 없나 이렇게 했는데. 해볼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가 같이랑 일하자고. 아, 그냥?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의사도 안 물어보고. 안 물어봐요? 나랑 같이 일하자고. 오, 야, 그냥 지나가다가 노래 잘하는지도 안 보고 그냥 한 거네 일단. 오디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뮤지컬 맘마미아 할 때 빼고는. 아, 예. 그냥 하신 거네 그냥. 아, MSG 워너비 할 때 오디션 봤구나. 아, 그건 맞죠. 예, 그거는 네. 힘들게 통과해야지. 네네. 예. 자, 그리고 현재 전국 토 콘서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이 라이브 스타라는 네네. 제목으로 콘서트를 하고 계신데 이제 이미 7곳 하셨고 이제 3곳을 남겨두고 계신데 아니에요. 지금 한 13개 도시 돌았어요. 벌써? 네네. 아. 1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13개? 그 남은 건 3개가 맞고? 올해 안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니까 서울 있고 10월 19일에 그다음에 제주 있고. 아, 제주가 캔슬됐대요. 아, 진짜?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남아있고 일단은 예, 예. 두 군데 남아있네요. 서울, 부산. 네네. 예, 서울은 조만간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 바로네. 네네. 예, 이거 어떻게 예매 가능합니까? 뭐 소극장이라 아 여기 소극장이구나. 네네 아. 자리가 다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러네. 현장에 있어 오시면 제가 뒷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일요일에 또 11월 10일에 부산에서 또 KBS 거기 제 공연 여기서 많이 하죠. 여기서 또 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공연에 티켓 예매 대하셔서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형님 그 콘서트에 앞서서 맛보기로다가 노래를 한 곡 좀 정해 듣고 싶은데. 그러면 야 이것도 그 노래 여기서 해주십니다. 저는 예. 이제 오리지널로 하니까. 예. 30년 전에 발표를 했어도. 예예예. 예. 오리지널로 한다는 거? 예. 아 무한지에. 무한지에 들려드려요. 슬픈 언약식은 너무들 많이 들으셔서 식상할 수 있으니까. 난 무한지혜 제일 좋아. 야, 나 무한지혜를 여기서 내가 여러분 나 학생 때 내가 어렸을 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까불다가 흉내내다가 야, 안 똑같아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라이브로 제가 드디어 됐습니다. 야, 개그맨 하길 잘했다. 예, 라디오 DJ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 들면서 김정민 씨 무한지혜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세상은 나에게는 어둠일 뿐이야. 나도 이제는 너를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려 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다음
세상에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이젠 안녕. 너는 웃으며 나를 반기겠지. 그 눈빛을 난 기억해. 다시 만나길 기도해.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너. 기다려온 우리의 사랑을 이제야 다시 만나게 쌓일 때 너를 위해 기도했어. 성당에 종소리만이 희미하게 너의 눈물을 위로해.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야 최고다 최고다. 야 와 완전 감동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니 형님 어떻게 노래를 그 아유 지금 원래는 제가 오후 2시 와. 반부터 한 3시 반까지는 낮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가서 보면 뭐 저녁이 제일 좋고 저는 아침에도 괜찮은데. 아 진짜요? 요즘 습관이 와. 낮잠 자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아유. 지금 딱 그 시간이라 약간 비몽사몽합니다. 아기 목소리로 돌아가려고 다시 낮잠을 좀 아니, 쉬는구나. 그건 아닌데. 야, 네. 아니 근데 형 진짜 대단한 게 여러분 물론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지만 이거 지금 네. 원래 리허설도 못하고 체킹도 못하고 지금 그냥 생으로 시작한 건데 정말 네. 야 그냥 그대로네요. 저는 표정도 그, 그대로해서 너무 좋았어요, 형님. 그 제가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와. 뭐 30년이 지났건, 뭐 10년이 지났건 네. 처음에 들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야. 웬만하면 느끼게 들려드리자. 와, 네. 이거 진짜 우리 장제이 출출이가요 올해 들은 라이브 중에 최고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영진 출출이 전주가 딱 나오는데 중고등학생으로 순식간에 가버렸네요. 시간이 지나도 명곡은 여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랑 똑같은 이게 느낌이 똑같아요. 그 출출이님들이 네. 참여를 많이 해주시네요. 아, 그럼요. 네네. 아, 그럼요. 우리 출출이들 얼마 적극적. 홍혜경 출출이는 또 네. 노래 미쳤다. 와, 너무 좋아 보여요. 정민 오빠 노래 들으며 울고 웃던 그때가 그리워요. 남친하고 헤어지고 질질 짜면서 듣던 노래네. 지금은 추억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사연 많으신 분들이 제 노래를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없는 이 세상. 90년대에는 진짜 누구 하나 보내거나 네. 그런 가사들이 많아서. 맞아요. 재훈이 형님 노래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한 명씩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야, 자,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가버렸네. 자, 우리 김정민 형님과는요 2부에 해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도 노래 하나 더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에 뵐게요.
자, 만남의 광장 오늘은 가수 김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돌발 퀴즈 하나 나갑니다. 김정민 씨 원래 꿈은 가수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베이시스트, 2번 화가, 3번 요리사. 자, 1번 베이시스트, 2번 화가, 3번 요리사.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힌트를 살짝 주신다면? 힌트는 숫자 네. 4입니다. 숫자 4?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자, 혹시 아시겠는 분들, 조리 김정민의 영원 듣는 동안 정답을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왔고요. 우리 앞에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형님, 정답이 뭐죠? 정답은 1번 베이시스트였습니다. 아, 베이시스트. 제가 힌트를 4로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대요. 베이스 기타가 네 줄이 그렇죠. 기본이고 이제 5현, 6현도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네 줄. 그렇죠. 그래서 4를 드렸는데 네. 너무 어려웠나요? 저도 순간은 못 알아들었다가 네. 좀 다행스럽게 DJ답게 혹시 베이스 줄 되게 맞췄어. 예, 이렇게 맞추긴 했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 김정민 형님부터 관심 많으신 또 우리 수시리든 다 맞췄거든요.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9004-5363-2674 양명님, 김영조, 이렇게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외로 요리사를 정답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형님 어디서 뭐 요리 많이 하셨어요? 요리는 제가 라면 잘 끓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하, 네. 저랑 같은 수준. 전기밥솥 잘 다루고 예. 라면 잘 끓이는 거. 예예예, 예. 저랑 똑같네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예. 얘기인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예. 없네. 그런데 왠지 요리 잘할 것 같았나 보다. 가정적인 그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 중에 하나가 요리 못하는 거. 아, 예.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요즘 네. 그 혼자 살고 있거든요. 네, 왜요? 아, 다들 충격 발표. 그 예. 외국에서 살고 아이들 지금. 유학가 있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 1년 차인데. 아이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요리해 먹는 거. 배달 네. 배달 드시겠네 그럼 주로. 아니요, 배달도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트에 가서 장은 보세요. 굽는 정도만 되어 있는 것들을 사다가 밀키트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예예 예. 반찬 공덕시장에 가서 예, 예. 2만 원어치 사면 사장님이 4만 원어치처럼 주니까 충분해 열흘 먹고 예예예 예, 예. 예, 밑반찬하고 이런 거 예, 예. 간단하게 구워 먹는 거 데워 먹는 거 정도만 먹고 예, 예. 아 괜히 안타까워 보이네요 갑자기 형님. 아니 그래도 예. 행복하게 아침 예. 점심 저녁 다 먹습니다. 오, 잘 챙겨 드세요. 네, 삼식을 다 먹어요. 아, 그리고 몸 관리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삼식 잘 챙겨 드시면서도 또 운동까지 하시니까 예.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자, 그렇죠. 근데 형님 베이시스트가 꿈이었으면 옛날에 한참 베이스 치셨나 봐요. 네, 네. 락 할 때 진짜 국내 최고의 베이시스트가 돼야지라는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가다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 사장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일 한번 해보겠다고 데려가서 그때 막 베이스 메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는데 예, 예. 그냥 갑자기 데려가겠다 그냥 군인의 모습 갓 제대한 군인의 모습으로 캐스팅 당한 거예요. 아, 이 완전히 짧은 머리고 막 이랬듯이 예, 예. 그래서 거의 데뷔도 짧은 머리로 그러면 그냥 갑자기 베이스 꿈이었는데 잡혔을 때 캐스팅 거리가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수 김민우 씨랑 같이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김민우 씨가 대학교 1년 후배인데 네. 김민우 씨 만나러 압구정동에 무슨 카페에서 잠깐 차 마시다가 김민우를 아는 제작자가 나타나서 우연히 합숙하게 된. 아, 그럼 약간 이미 거 봐. 약간 이런 분들은 약간 뭔가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주변에도 가수가 있으시고 네. 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베이스가 꿈이니까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 그래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알고 있었군요. 네. 사장한테 그 꿈 막 못 하겠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 저는 베이스입니다. 가수가 아닙니다. 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등 떠밀려서 가수가 된 케이스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으로 베이스를 그냥 이미 해서 목으로 베이스가 예, 목으로 베이스니까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되셔가지고 네. 슬픈 언약식을 발표했는데 이게 첫 곡 맞죠? 아, 슬픈 언약식이 2집이고 네. 네, 원래는 1집은 얼굴 없이 얼굴 없는 가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아 그게 얼굴 없이에요? 생각해봐요 한 2년 정도 음악만 뭐 드라마 음악 맞아요, 뭐 이런 OST로 깔렸지. 나가다가 나는 얼굴이 있어. 그 가요 톱10 시절에 네. 한 10인가 해가지고 방송 한번 출연했고. 아, 그게 답니다. 그때 불려놨구나. 아, 그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없이 했군요 이거를. 네네네. 아, 당연히 형님 노래를 알고 있는데 아 없이 했구나 그때는. 그때는 얼굴도 몰랐고 아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주로 제가 나오니까 많이
야, 저 친구 얼굴도 괜찮다. 아니,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 방송을 보고 슬픈 네. 언약식 제작자가 저한테 연락 와서 그렇게 또 만들어진 게 슬픈 언약식이에요. 아~ 사장님이 달라요. 아, 하는 거 보고 제대로 얼굴 딱 보고 나랑 해보자. 저 얼굴이야. 오. 그래서 오디션도 안 본 적이 없다니까. 야, 오히려 그냥 와라 재능이 보인다. 아, 와라도 아니고 저를 납 반 납치하듯이, 납치하듯이 그냥, 끌고 가서 한마디로 서로 그냥 사장님들끼리 정리하고 야. 저는 이제 제 음악만 열심히 해서 야. 창법을 바꿔서 슬픈 언약식이 태어났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슬픈 언약식이 발표됐는데 이제 김정민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앨범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제 공식 판매량은 한 98만 뭐 몇천 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당시에는 뭐 예. 리어카도 많이 그 엄청 복제 막 돌던 시절이죠. 복제 많이 돌아서 비공식 한 야, 200만 장은 나가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남녀노소가 다 알고 예, 계셨으니까. 예, 예. 저도 아마 이거 아마 저기 뭐 누가 친구가 녹음 떠준 걸로 갖고 있을 텐데. 예, 아마도. 아, 저도 많이 집에서 예, 학생이니까 떠줬어요. 아, 집에서 아, 형님이 형님 거를요? 왜냐면 뭐 저한테는 예. 제가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예. 뭐 많은 양을 저한테 준 적이 없어서 아 그렇죠 선물할 게 없어서 뭐 필요한 거 몇 곡만 이렇게 타이틀이야 해서 한 세네 곡 정도 테이프 집에서 가수 김정민이 직접 떠준 어 그렇죠 녹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로 떠주는구나 그런 적 있습니다 아 진짜로 야. 그게 또 문화였었으니까 물론 잘못된 복제는 그 불법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문화가 있었어서 예예예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가수 또 김정민 씨를 보면서 가수 있기 뭐 꿈을 키운 후배들도 많은데 뭐 영탁 씨도 그런 얘기 했었고 뭐 서인국 씨도 그렇고 네네 다 두 분 다 예. 만나봤습니다 어 그래요 예 뭐 예. 정말 어떤 거 뭐라 그러던가요 예. 어 김정민 퀴즈입니다 예 그러면서 너무 이제 고마워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서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분들에게 악수 청하고 호응 한 번씩 해주고 야 영탁 씨는 지금도 연락합니다. 어 그래요? 네. 영탁 그 친구가 진짜 정말 착해. 네. 어, 말도 못하고 착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성 팬뿐만 아니라 남성 팬분들 진짜 많고 네. 그런데 어 우리 출출이들이 또 문자를 좀 먼저 읽어볼게요. 네네. 박유선 출출이가 오늘 정민 오빠까지 오시고 축제로구나라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진짜 오늘 1주년에 진짜 저도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예, 조현주 출출이 유배라 보러 온 보람이 있네요. 예, 어디 갔어? 어, 보람이 있네요. 돌잔치도 하고 귀호강 눈호강도 덤으로 합니다. 유배라 최고다. 여기 출출이님들은 네. 간식 드시면서 청취하십니까? 예, 아니면 못 먹어서 배고플 친구들도 많아요. 오늘 시작할 때 형님 시작할 때 햄버거 쏘고 먹을 것 들고 시작해요. 축제로구나 그래서 옆에 예. 간식도 좀 두고 과자도 좀 드셔가면서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서. 그럼요. 예, 딱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죠.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251772 고시원에서 듣고 있는데요. 아까 첫 소절 시작하자마자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 뒷부분에 못 들었어요. 이거 다시 듣기 아쉬워요. 없어요? 어, 있죠.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 나옵니다. 자, 라이브 근데 한 곡 더 해주실 거죠? 너, 오빠 너무 멋져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더 해드리죠. 어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노래를 우리 이호일 출출이 못 들은 출출이 위해 해주실 건가요? 어 지금 출출이님들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간식 드시다 보면 살짝 또 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잠 깨라고 좀 약간 경쾌한 락 경쾌한 락 음악의 마지막 사랑 아 마지막 사랑 야 이것도 높은 노래인데 이거 형님 괜찮으신 거죠 형님 이거 야 좋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 이제 집중해서 드세요 와이파이 안 끊기는 대로 잘 가까이 가세요 알았죠 자 김정민 씨의 마지막 사랑을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박수 고 바라봐 네 가슴 속에 느껴봐 네 앞에 지금 서 있는 내가 널 얼마나 원하는지 오, 천 번을 더 말해도 채울 수 없는 사랑을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이대로 영원히 없이 다 주고 싶은 난 내게 눈 두 번 다시 허락되지 않을지 몰라 제발 기다리게는 하지마 나 눈 뜨는 순간 널 솔직하게 다 보여주면 돼
내게 미안해 마. 지난 너의 사랑조차 그저 난 솔직하게 고마울 뿐이야. 날 만나기 위해 너는 그렇게 이별해야 했고 널 사랑하기 위해 힘들게 나를 지켜온 거야. 살아있는 동안만 약속해 함께한다고 너에게 마지막 사랑 끝까지 나 하나뿐이라고. 세상 어디 있어도 이제 널 찾을 수 있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너의 그 향기로. 알겠어 하늘이 정한 운명이 있다는 걸. 그게 바로 나의 너란 걸. 나의 전부를 걸어도 좋아. 넌 이미 또 다른 나라는 것만 믿어주면 돼. 내게 미안해 마. 지난 너의 사랑조차 그저 난 솔직하게 고마울 뿐이야. 날 만나기 위해 너는 그렇게 이별해야 했고 널 사랑하기 위해 힘들게 나를 지켜 약속해 함께 한다고 너에게 마지막 사랑 끝까지 나 하나뿐이라고. 세상 어디 있어도 이제 널 찾을 수 있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너의 그 향기로. 아니 형님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 그냥 쭉쭉 다 가요. 그냥 거기 거침이 없습니까 형님 어떻게? 아니 라디오에 이야. 나온 김에 한 10곡 정도 들려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네. 그렇지. 아니 시간 어서 봐. 상년 형님 안 하면 안 돼 오늘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원키로 2시간 내내 예, 콘서트장에 오시면은 같이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이 계속 이게 몸 관리를 그래서 하나 보다. 해야죠. 왜냐면 성대도 그럼요. 나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하면. 탄성이 없으면은 맞아요. 잡아주질 못합니다 소리를. 이야 이래서 관리가 중요. 이렇게 다르다. 여러분 이거를 예. 너무 궁금하죠. 우리 김최리 출출이가 와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어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형 출출이 아 오늘 코인 노래방 가게 만드시네요. 가셔야지요. 오늘 여기저기서 동네에 그냥 김정민 많이 출몰할 듯. 제발.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죠. 나도 지금 막 부르고 싶어. 나도 지금 가서 몇 곡 불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우리 형님이 공연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건 현장에서 풀 밴드로 사운드로 제대로 하셔야죠. 네. 그렇지. 형님 세팅 다 된 걸로 딱 깔끔하게 들으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와. 네. 근데 이거 서비스도 많이 들려드려요. 예. 몇 곡 서비스 추가. 야 이렇게 하면 바로 앞에서 우리 서울 공연은 예, 형님이 노래 부르는 거 침까지 맞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바로 검색하시면 부산하고 서울 공연 남아 있습니다. 네. 문동환 출출이 와 김정민 형님 저 2월 25일에 하셨던 콘서트에 갔었어요. 아 오셨군요. 2시간 내내 히트곡 퍼레이드 듣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노래 영원히 오래오래 불러주세요. 김정민 포에버. 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듣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지금 예. 히트곡이 2시간 해도 예. 못 들려드리는 곡이 많아요. 아, 워낙 네. 1등한 곡이 많아서 몇 개나 집에 있으세요? 아직도 그거 막 다 있죠. 와. 다 합하면은 뭐 슬픈 네. 언약식 하나만으로도 8, 90개
이상으로 받았는데. 아 그래요? 케이블 TV가 많이 생기던 시절이었어서 와, 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네네. 야 집에 그러면 뭐? 지금은 골든컵 하나만 갖고 있어요. 야, 나머진 좀 이렇게 너무 잔챙이들은 좀 이제 숨겨놓고. 왜냐면 너무 많이 어, 네. 차지하니까 공간을. 야. 그 오래되니까 변색되고 때안고 그렇죠. 그러면 30년 넘었으니까 막 그렇게 되니까 골든컵은 여전히 갖고 계신 거구나. 있습니다. 이야. 걔는 잘 보이는 곳에. 가요 탑10 골든컵. 네. 뭐 10대 가수상 이런 거 다 뒤로 빼놓고. 10대 가수를 빼나요? 그냥 골든컵 하나만. 아 그게 제일 좀 그래도 인상적인가 보다. 아무래도 예. 권위가 예. 그것만 못하죠. 자 우리 또 출출이들이 궁금한 게 있나 봐요. 네. 1928 출출이가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치 미남 하면 배우 이병헌 씨 또 가수 김정민 씨가 있죠. 있지요. 카메라 보고 건치 미소 한 번만 보여주세요라고. 와 형이 진짜 와 아, 형이 네. 생리예요? 생리예요. 아, 한 서너 개는 임플란트도 네.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아, 안쪽으로는.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치열도 그러시고. 아. 앞니는 다 뭐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부모님들께서 좋은 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게 중요해. 예, 예. 아, 나 우리 아버지 별론데. 큰일 났다. 나 우리 아버지 별론데. 그것은 아니죠. 아, 그래요? 또 다른 것을 주셨잖아. 예. 아, 키는 예, 키 크고 캐릭터도 머리 주셨고. 예. 아니야. 아버지는 안 영리함과 아, 네. 그런 건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이재훈 주치리 이거 중요한 질문이다. 네. 신곡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빨리 듣고 싶어요. 아, 신곡은 말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콘서트 아! 끝나고 그날 6시에 공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바로 신곡 나옵니까? 네, 네. 저녁 6시에. 네, 네. 야,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Pray for You라는 새로운 장르인데요. 예. 제가 시도해 보지 아, 않았던 Pray for You가 자체가 장르예요. 아니, 노래 제목인데 노래 Pray for You. 아, 예. 그리고 예, 장르는 어떤 예, 김정민 장르이긴 한데 어. 김정민이 새로 도전하는 장르. 어, 조금은 다른 장르로. 네네. 어, 살짝 다르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어쨌든 뭘 해도 김정민은 김정민이니까. 콘서트 끝나고 바로 이제 음원 시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네. 신곡 나와 있을 거예요. 하, 좋습니다. 이거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배고픈 라디오에서 우리 다 같이 꼭 한번 어, 들을게요. 많이 예. 틀어주세요. 오, 나중에 그럼요, 나오면. 그럼요. 예, 배고픈 아저씨 꼭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장의진 출출이가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다정하기도 하고 엄하시기도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아이가 셋이 다정하기도 하고 엄하기도 하지만 친구 예. 같아요. 아, 뭐 말이 쉬운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아이 네. 셋을 키우시다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아이들은 다 저에게 얘기를 하고. 네. 정말 잡아줄 것만 잡아주고 네. 저희도 약간 인성을 중요시하는 거라 맞아요. 공부 이런 건 둘째치고 일단 인성 쪽으로 그렇죠. 예. 예. 머털도사의 명대사 아닙니까? 도술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누더기 도사님의 말씀을 깨뜨리면서 자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형님과 어, 벌써 작별할 시간 다 됐어.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뿅.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락발라드의 황제 가수 김정민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특선 라이브로 함께 했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출출이 이선영 출출이가 네. 오빠 저 부산 콘서트 예매했어요. 어. 제 생일이 11월 11일인데 생일 선물로 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생일 미리 축하드려요. 야 벌써 네. 예매하셨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부산 콘서트 남아있고요. 형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라이브로 와서 들으시면 그만큼 더 감동이 두 배다라고 예, 저 얘기를 하십니다. 예, 형님 그래도 저 끝 인사로 네. 수출이들하고 또 이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일단 뭐 모든 게 뭐 네.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든지 잘 드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한 네.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꿀 DJ와 함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민 뭐 뭘 하든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나와달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여기저기 좀 많이 나와달라고. 히트곡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들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많이 네. 자주 불러주세요. 예예예 예, 예. 저희야 뭐 자주 부르고 싶죠. 근데 여기저기 형님도 활동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마지막 노래는 요 김정민 형님의 붐붐붐을 준비했는데 붐붐붐 원래 이게 이제 라이브를 작가님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예. MR이 없어요. 아하 MR 그렇다고 뭐 노래방 버전에 이렇게 노래방에서 따다가 들려드릴 수도 아, 그럴 없고 그럴 순 없죠. 예예예예 예, 예, 예. 아쉽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요거 우리가 CD 들으세요. CD로 만족을 하고 공연장에 가서 들으면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말씀을 댄스까지 드리면서 보시면서 아 그렇지 예, 예. 붐붐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형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1주년 축하드리고 네. 10년 20년 갑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양보를 바랄 뿐이지 에러